그럼 캠핑카 하셨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신 거예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연으로 따지면 한 70억 정도? 70, 100, 1000만, 10만 정도. 예. 1000만 원이요? 예, 예. 아, 어제 하루요? 예. 이게 뭘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저기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어요. 테이블 몇 개 안 돼요? 아, 이게 포장마차예요? 저 끝까지 있는데요? 아니, 별로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표님 얼마나 팔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뭐 1000만 원 이상? 하루에? 하루에요? 네. 예. 서울 음향이라고 나름 이렇게 유명하신 야시장에서 이런 음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향 장비 보시면은 이게 절대 콘서트 장비지 이 아파트 행사 장비가 아니에요. 단지 내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좀 저희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뭐 90% 투표율이 나오고 한 80% 이상에 다 이게 진행을 해달라고 찬성이 나온 건이거든요. 뭐 이런 적이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죠. 와이프는 아직도 잠도 못 자요. 캠핑카가 힘들고 빚이 7억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와이프가 집 넘어갈까봐 맨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러는데 일단 나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버는 날도 있으니까 갚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전 B&B 모빌 캠핑카 대표이자 현 B&B 이벤트 대표 한동규라고 합니다. 아, 전 캠핑카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 다른 거 하셨던 거예요? 아, 캠핑카 코로나 때 재미 좀 보다가 무리한 확장 사업 때문에 빚을 좀 잔뜩 지고 이제는 이벤트업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이벤트업이 좀 재밌어요. 지금은 제가 좀 뭐 놓고 온 거 있어가지고 잠깐 뭐 가지러 공장 한번 갈까요? 창고로 가야 돼요. 전에 아, 예. 캠핑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잠시 안 하는 건 아니고 연장이나 이런 건 다 갖고 있는데 잠시 보류. 11월까지는 이 아파트 행사가 잡혀 있으니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려고 창고는 얻어놨는데 지금 그 가슴 아픈 현장으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보류하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캠핑카가 신차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스톱을 하고 이 행사가 뭐 재밌기도 재밌지만 좀 잘 맞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캠핑카 하셨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신 거예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연으로 따지면 한 70억 정도? 70억이요? 매출만. 그럼 캠핑카 할 땐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 30% 남았다 보시면 되죠. 인건비랑 뭐 월세랑 이런 거 다 주고 그때 뭐 공장 살려고도 했고 그 어린 나이에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많이 다녔죠. 결론은 매출 70억이 아니라 현재는 마이너스 7억을 지고 있는 집 담보대출을 두 번 땡겼습니다. 세상에, 그 캠핑카 네. 업체가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 판매를 한 그런 건데 중국에서 이제 물가도 오르고 유류세도 오르다 보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원가라서 내가 1500에 팔았는데 오는 게 16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역마진. 역마진 아니라 내가 10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지. 손님들이 그걸 이해하나? 계약한 거 다 돈 돌려주고 공장도 2000평 쓰다 1000평 쓰다 700평 쓰다 지금은 60평짜리 창고 하나 얻었습니다. 지금 이거 벤츠 S클래스 하나 남으셨네요. 이거 하나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연매출 70억씩 되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님이 평소에 씀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씀씀이가 제가 사업하면서 밥 먹고 하는 자금 공 하나가 빠졌다 보면 되죠. 엑스만 네. 틀려줬을 뿐. 카드값 들어왔네요. 이거 공개도 되나? 네, 이거 오늘 어제 판 거 카드값. 어제 판 거요? 20, 100, 1000만, 10만 정도. 예. 1000만 원이요? 예, 예. 어제 하루요? 예. 이게 뭘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저기 포장마차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행사를 총괄하시면서 예. 대표님이 또 따로 포장마차도 그 중에서 하나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하루 팔았는데 1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에서 1500 팝니다. 하루 만에요? 그럼요. 대신에 인건비가 600이에요. 1100만 원 벌고 600만 원 인건비 나가면 이제 하루에 500만 원씩 들어오는 거네요. 아니 뭐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하루에 얼마 번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열심히 빚을 까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며칠간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루 하는 데도 있고 이틀 하는 데도 있고 3일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세대 수에 비례한다 보시면 돼요. 1000세대 미만은 하루, 1000세대 저는 이틀, 2000세대 이상은 3일. 야, 여기 창고 드디어 왔습니다. 보시면 자리 깔아져서 테이블이랑 의자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직원이 한차 태우고 보냈고 우리 괜히 왔어요. 온 김에 네, 창고 온 김에. 구경을 시켜드리면 보다시피 입구부터 들어갈 데가 없어요. 대표님 원래 하시던 업체 이름이 뭐예요? B&B 모빌이라고 똑같아요 회사 이름.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나오죠 다. 여기 지금 이렇게 일단은 짱 박아놨고 뭐 용접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죠. 모니터들은 그럼 다 캠핑카에 들어가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저희가 사무실로 썼던 책상이랑 의자랑 그때 직원도 한 17명 있었고 진짜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직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치? 캠핑카 다시 꼭 시작하시길 네, 바랄게요. 우리 괜히 왔으니까 빨리 타고 행사장으로 가시죠. 네네. 이게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김현정 씨 스페이스의 아파트에서 들어간 돈 없어요. 다 저희가 상인들한테
일정 수수료 받고 저도 이제 장사해갖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럼 연예인분들한테는 얼마씩 줘야 되나요? 그럼 뭐 연예인 페이 다 줘야죠. 얼마 나가요? 다 틀리죠, 연예인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저쪽부터 쫙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한 7, 80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네? 일어나는 매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매출은 하루에 한 1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날그날마다 틀리니까. 1억 5천에서 3억이요? 네. 이게 1억 5천을 누구 한 명한테 목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배로 해서 뭐 이런 뭐 닭꼬치도 뭐 한 3, 400 팔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포장마차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별로 안 돼요? 테이블 몇 개 안 돼요? 아, 이게 포장마차예요? 저 끝까지 있는데요? 아니, 별로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표님 얼마나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천만 원 이상? 하루에요? 네. 근데 아까 네. 그 연매출 70억짜리 캠핑카 네. 하셨다가 지금 네. 잠시 쉬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역시 좀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뭐 큰 사업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거에 좀 만족하고 이거에 좀 더 오래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명이나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세대수가 이제 7,000세대란 말이죠. 7,000세대요? 그럼 3명씩 산다고 가정하에 그럼 한 1만 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대표님 근데 이 네? 아파트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엄청 여러 팀이 플리마켓을 연다고 하면 뭔가 아파트 측이랑 상의가 되거나 뭐 그런 입주자 대표랑 상의해서 협의한 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입찰을 봐갖고 최고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아파트의 돈이 다 기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봤던 김현정이나 뭐 소찬희 씨, 스페이스 A, KCM 이런 분들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찰 안 봐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러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이 현장 지키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총무님도 계시고 한 네 분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다 그만뒀다가 지금 총무님 한 명 남았네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음향 장비들도 전부 다 빌려가지고 네, 저랑 같이 한 동네 살면서 서울 음향이라고 나름 이렇게 유명하신 야시장에서 이런 음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독님, 내 좋아하는 형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랑 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 음향기기는 직접 이 대표님이 아파트 플리마켓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서 퀄리티에 맞춰가지고 장비가 또 이렇게 커지고 뭐 그렇죠. 그럼 대표님한테 돈을 받고 계신 거예요? 싸게 받습니다. 너무 싸게 받았지 남는 게 없어서 매일 모텔값과 밥값을 내가 10번 사면 형님이 한 2번 사는 그 정도? 네, 그 정도 꼴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향 장비 보시면은 이게 절대 콘서트 장비지 이 아파트 행사 장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탐나네요, 이 조명이랑 이런 거. 모니터 앰프. 콘솔도 한번 봐야죠, 콘솔. 대표님 운영하시는 포장마차가 제일 크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작게 얘기해야 돼. 크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여기 하루 일하시는 직원분은 몇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한 15명. 15명이요? 네. 오늘 홀 몇 명이에요? 8명? 알바 4명, 12명. 알바 빼고 시간 알바 4명이랑 12명에 주방 5, 17명이네요. 17명이면 네네.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20 몇만 원부터 30 몇만 원까지니까 그럼 하루에 한 4, 50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계약서 쓰러 갑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아니 오늘이에요. 아, 오늘인가요? 오늘 하고 단지 하나가 지금 빠진 게 있어가지고 네. 계약서를 좀 늦게 이게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빠진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찍으러 갑니다. 계약서 다 쓰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이거는 소장님 제가 이거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 찍어주세요. 문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동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오육단지 입주자대표 회장님. 회장님이시구나. 그러면 네네. 혹시 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네네. 플리마켓 네네. 어떻게 알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B&B라고 한번 행사를 5월 달에 우연히 한번 이제 아주관리 통해서 했다가 퀄리티도 괜찮고 주민도 만족도도 좋고 해서 일단 그때 이후로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인연을 맺고 그 근처에 4단지에서도 한번 행사를 했었고 네네. 올해 또 저기 4단지에도 한번 벚꽃 행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시티랑 좀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연합으로 해서 그냥
전체 단지로서 이제 하나만 진행하게 된 거예요.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희 행사 진행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좀 변경이 돼가지고 단지 내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뭐 90% 투표율이 나오고 한 80% 이상이 다 이게 진행을 해달라고 찬성이 나온 건이거든요. 뭐 이런 적이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제 주민들도 이제 답변을 주시는 거죠. 대표님 저건 뭐예요? 저 푸토존이요. 저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를 직접 만듭니다. 어때요? 재밌죠?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보면 절대 네.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재밌는데요. 전화 5분에 한 번씩 오지. 저랑 지금 한 몇 시간 돌아다녔는데 제가 옆에서 본 것만 저는 한 100통 받은 것 같거든요. 100통은 거짓말이고 한 20통 정도? 적어도 40통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일 처리해주고 사고 나면 가서 해결해주고 계약서 쓰고 입주민들 민원 받고 또 술 사라 그러면 가서 술 사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큰 사업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진짜 대단하신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보다시피 그냥 몰라요. 나도 이거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달래서 같이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대표님이 이거 그 행사도 총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마이크 잡아야지 이제. 아 오늘 그럼 마이크 잡는 것까지 그 쇼는 못 담지만 네. 현정이도 나 봐야 되는데 아 아쉽다. 대표님 지금 네. 시간이 5시 네. 반 다 돼가는데 네.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 아니 이건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나온 거고 애들 퇴근해갖고 지금 잠깐 애들 모여있는 거고 저희 B&B 이벤트는 저렇게 버블쇼 마술쇼 저 선생님이 이제 마술쇼를 하고 있고 한 시간 이어서 버블도 이제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제 저분도 아시는 분이고 섭외해서 이렇게 아파트 플리마켓 할 때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상인들 뭐 7, 80팀에서 나오는 수수료로 뭐 그쵸, 이렇게 그쵸. 저분 인건비나 연예인비 연예인 비용 지금 여기 대표님 예. 하시는 포장마차잖아요. 네 포장마차입니다. 보시면 지금 5시 33분 지금 아직은 등산에 얘가 아니 퇴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요 앞부분은 벌써 많이 찼거든요. 네, 여기가 총 몇 석인가요? 여기 지금 오늘 120석 120석인데 거의 한 3분의 1 찬 것 같네요. 제가 키가 작아서 위에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3분의 1 정도 찬 것 같은데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한 시간 지나서 한 번 보시죠. 45번 간다. 45번이요. 곱창이었죠, 맞죠? 선생님 진짜 이 길을 네. 다닐 수가 없네요. 아니, 원래 힘들어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파전. 파전이 제일 잘 나가. 파전 막걸리. 안 그래도 네. 여기 지금 풍경 보면은 막걸리를 네. 한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우리 한잔 해요. 먹을래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손님들이 연령대가 다 이제 가족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시까지 바쁘신 거예요? 지금 한 9시, 10시까지 딱 그때까지가 제일 바빠요. 그때까지 이제 뭐 저런 마술쇼나 이벤트 뭐 버스킹 뭐 이런 거 연예인 공연 이런 게 쭉 있는 거고요. 대표님 아까 이거 어머니 네네. 따라서 이 네네.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알뜰장이란 거 갖고고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행사 따는 거 제가 지금 최초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기 상인들 보고 저기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한 7, 80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람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상인만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상인이 100명 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 지금 아니 그런 직원도? 고정은 20명, 30명 정도 20팀, 30팀이고 고용된 건가요? 고용된 게 아니라 저희 계약을 하는 거죠. 아, 1년 네. 같이 따라다니는 거. 뭐 소박하죠? 이 정도 지금 네네. 아까 빚이 7억 있으시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힘들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 말고도 사업하시느라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일단은 빚에 대출에 그나마 집이라도 하나 있는데 집 날아갈까 봐 엄청 걱정 많이 했죠. 지금 이제 그 집을 담보로 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꼿꼿이 오뚜기 같은 남자라 빈자리가 좀 많아서 좀 속상하네요 지금. 120석인데 빈자리 10개도 안 보이거든요. 그게 좀 속상하네요.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야 돼요. 지금 대표님이 캠핑카 업체가 그렇게 안 좋게 되고 나서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와이프는 아직도 잠도 못 자요. 캠핑카가 힘들고 빚이 7억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와이프가 집 넘어갈까 봐 맨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문자 오고 그러는데 일단 나도 힘들고 와이프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버는 날도 있으니까 갚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러면 와이프분께서 네. 이거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하라고 했어요. 집에서 가만히 노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는 또 개방적이어서. 근데 대표님이 이렇게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이가 3명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네. 아이랑 놀아주고 뭐 이런 시간 혹시 거의 없죠. 뭐 주말에
뭐 외식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나 와이프분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오빠 지금 겁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이 눈물 날라가네. 어? 밤에 늦게 들어온다 뭐라 하지 말고 아침도 뭘 안 하긴 하는데 어디 가서 허튼지 안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술 팔고 또 노래 시작한다. 아무튼 빨리 끝낼게. 어, 사랑한다. 대표님 이렇게 오늘 저랑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좋고 제가 나름 그래도 캠핑카 할 때 푸드트럭 할 때 유튜브 많이 찍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하루 종일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대표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한번 빚 갚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는 빚을 갚는 것.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네. 말 있으신가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빚이 난 대출 이자만 지금 금리가 높아갖고 500만 원씩 내요. 한 달에 달달이. 500만 원. 그러면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열심히 저처럼 돌아다닌다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복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파이팅! 한동희 대표님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캠핑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랄게요. 아직 안 접었습니다. 대표님 화이팅! 인터뷰 화이팅!